미국이 지금 올라가는 게 뭐 때문에 오른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을 삼성전자를 이렇게 못 가고 얘가 힘들고 죽여놓으면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뭘 바랍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삼성전자 자신들이 해야죠. 뭐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기업 하면 또 삼성전자이기도 하고 예, 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주식도 갖고 있고 뭐 삼만전자, 사만전자, 오만전자 이런 예, 예. 말을 붙이는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상황들이 안 좋고 또 뭐 노조 파업 선언까지 하고 이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작년 말에 저점을 찍고 작년 후반기부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좋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2분기도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약 40조, 영업이 40조 정도 좀 봅니다. 지금 시장에 네.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 보면은 삼성전자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의 이익의 성장을 보면은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에요. 근데 주가 떨어지죠. 네, SK 하이닉스만 오르고 이건 센티멘탈이 있는 겁니다. HBM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엔비디아에서 어마어마한 수요를 얻고 그 HBM을 가지고 가속기를 만든 거잖아요. 그들의 가속기라고 하는 것은 뭐 H100, 뭐 B200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속기를 만드는 거에 그들이 기술이 있는 거고 거기에 반도체를 수직으로 엮어서 주는 HBM을 그들한테 주면 그들이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네. 어디서 만드냐? 파운드리 회사인 TSMC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참 이 얘기만 하면 좀 씁쓸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네. 우리는 맨날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고 반도체 1위라면서요. 근데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결과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대규모 장치 산업인 D램의 1위잖아요. D램의 1위잖아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전 세계에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거에 5%도 안 돼요. 한 자릿수도 안 됩니다. 그렇구나. 네.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의 기술력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쪽은. 그쪽은 그렇게 만든 거라고. 네. 대만이에요. 대만의 우리나라의 용인 클러스터처럼 반도체의 단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기업들이 만드는 반도체들은 첨단 산업의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전 세계의 반 정도를 거기서 나옵니다. 대만에서. 예. 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는 한 단이에요, 한 단이. 뭐 5%, 6%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이 이 D램을 만드는 기술은 오랫동안 하면서 이걸 계속 팔면서 사이클링으로 안 좋았다 좋았다 하면서 여기에 안주한 거죠. 네.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가 약하다는 거는 계속 있어왔던 얘기였어요. 그리고 기초 소재도 약하다는 건 계속 있어왔던 얘기였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고 하면서 결국은 그 기술로 인해서 AI 반도체 AI 가속기를 만드는 기술이 그쪽에서 태동이 된 거고 AI 시대로 딱 가면서 우리는 거기에 뭐가 되냐면 납품회사로 하청업체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냥 니네 반도체만 만들어줘. 지금 젠슬왕 CEO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우리 HBM 우리가 규격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만들어 와. 그래서 그거 만들어 준 데가 SK 하이닉스라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역사적 신용가 나면서 올라갔잖아요. 걔네는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만든 것까지 전부 다 완판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안 나온다. 수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가게에서 옷을 이렇게 만들어 와 그랬는데 네. 이쪽을 고쳐왔더니 이쪽은 좀 안 되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로이터에서 삼성전자 콜테스트 통과 못했다. 그래서 삼성전자 쭉 빠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엊그저께 네. 대만에서 뭐 이름이 정확히 뭐죠? 컴퓨터 그 컨퍼런스인데 거기서 젠슨왕이 삼성전자 콜테스트에서 실패한 건 아니고 지금 부단히 서로 노력하면서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안 됐다는 얘기죠.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좀 올랐어요. 오늘도 지금 그 삼성전자가 올라서 지수가 좀 올랐습니다. 네. 예전에 3월달에 젠슨왕이 삼성전자 오케이 요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10몇 프로 올랐었어요. 며칠 동안 그 한마디로. 네. 지금 센티메탈은
AI 반도체를 가야 가속기로 가야 되고 AI의 HBM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쫓아가지 못하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삼성전자는 오히려 빠져버린 거죠. 이런 건 수급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롱숏 펀드가 있어서 그래요. 한쪽 SK 하이닉스 롱 매수, 삼성전자는 숏 매도. 이런 롱숏 펀드들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빠진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HBM만 이번에 못 만들었어. 결국은 삼성전자가 만들면서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이제 시장의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도 벌써 연초부터 한 얘기인데 네네. 많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 참 답답한 게 지금 수요가 한쪽에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AI 가속기가 누가 사느냐? 데이터 센터에서 사요. 빅테크에서. 네네네. 뭐 메타니 뭐 테슬라니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뭐 AI 로봇을 하던 뭐 자율주행을 하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던 다 그게 필요하니까. 네네. 그쪽에 필요한 거 필요한 가속기 AI 반 가속기를 필요해서 막 엄청나게 하나에 막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데도 몇만 개, 막 몇십만 개씩 사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거를 그러면 HBM 갖다 다오 하니까 SK 하이닉스뿐이 없었는데 지금 누가 들어갔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수요일 퀄리티에서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르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삼성 빨리 해서 예, 빨리 해서 만들어줘.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된 거예요. 제가 좀 답답해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갔어요. 시간이 가서 지금 2024년 6월 아닙니까? 2025년 아니 뭐 올해 연말이나 이쯤 돼가지고 야 콜테스 다 통과했어. 이제 우리 들어간다. 아니 이미 많이 팔았잖아요. 여기에요. 그렇죠. 수요가 항상 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로 인한 제품을 초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총 수요가 100이 있는데 지금은 30분이 안 돼. 70을 달라고 막 하고 있어요. 시간이 어떻든 걸리든 간에 계속 판매를 해가지고 그게 60, 70까지 올라갔어. 그때 나 이제 통과해서 이제 팔 거야. 제가 지금 삼성전자 비판하는 게 그거예요. 아 물론 삼성전자도 빨리 만들어서 팔고 싶겠죠. 그러기 전에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의 지금 가장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우리가 파운드리 1위 한다. 파운드리 쫓아간다. 이랬거든요. 매해 가면서 TSMC하고 삼성전자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요. 네,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된 거야?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안타까운 거.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거죠. 왜 삼성전자를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나라 전체 지금 정확히 오늘 못 봤지만 2,600조의 시가총액이에요. 삼성전자가 450조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야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요. 삼성전자 빠지면 제 아무리 다른 거 다 올라도 지수는 못 올라요. 그렇구나. 우리나라 지수의 발목을 잡는 건 삼성전자라고 경제지에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가의 어떤 지원 보조금을 주고 삼성전자 지원을 하고 뭐 이러면 아 대기업만 살리냐 삼성전자 뭐 오너들 나쁜 짓 많이 이러거든요. 아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의 감정적으로 그런 거고 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네네. 저는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지금 올라가는 게 뭐 때문에 오른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그쵸. 이런 기업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을 삼성전자를 이렇게 못 가고 얘가 힘들고 죽여놓으면 죽여놓았다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네네네.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뭘 바랍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삼성전자 자신들이 해야죠. 본인들이 또 자신들이 해야죠. 네. 그동안에 삼성전자 뭐 했냐. 그래서 지난번에 공중파에서도 삼성전자 위기설까지 나오고 막 뉴스에 보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려움이고요. 이 기회에서 완전히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해서 지금 좋아지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잖아요.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은데 이것만 있었다면 여기에 못 쫓아가면은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에 돈은 계속 들어가고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거든요. 반도체 사이클에 라인이 있으면 드램 만들고 드램 라인이랑 낸드 라인이 다르거든요. 낸드 플러스 라인이. 근데 드램 라인이 있는데 이 드램 라인에서 이제 HBM을 만들어야 돼요. 전체가 10개 라인이야. HBM 많이 만들어 달라니까 막 계속 만들어. 그래서 계속 만들다 보니까 두개 라인, 세개 라인, 네개 라인 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드램이 쇼티지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드램이 있겠네요. 계속 그 당시에 불황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드램 쇼티지가 생기면서 드램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오르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SSD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쪽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얼마나 빨리 따라잡고 여기에 가느냐. 그리고 지금은 엔비디아의 하청업체로서 반도체 HBM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닌 이후에 또 세상은 있는 그렇죠. 네. 거잖아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달라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가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주식시장을 걱정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오해는 마시고요. 주식시장에서 걱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미국 보세요. 중국 보세요. 일본 보세요. 지금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강국 그러면은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이에요. 소재는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대만은 옛날에 하청업체였어요. 요번에 대만에서 그 컴퓨터 컨퍼런스 하는데 전 세계 빅테크의 CEO들 전부 대만 가서 AI는 대만으로부터 대만에서 한다고 얘기하자. 그만큼 위상이 달라졌구나. 엔비디아하고 TSMC가 있으니까요. 이제 대만은 하고 우리는 완전히 멀어졌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리쇼어링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만들게 제조 그러면서 그뭐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칩스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을 주면서 자 미국에 가서 만들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인텔에 주고 TSMC에 주고 삼성전자에 보조금 주면서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 제일 많이 졌고요. 그 다음은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 미국 다음에 일본인가요? TSMC도 일본 가고 우리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일본 가서 한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요? 미국하고 일본이 돈으로 밀면서 끌어올라오기 시작하는 동안에 우리는 물론 우리 삼성전자 가서 하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올라오는 동안 당연히 시장은 고정되어 있는 시장에서 성장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 시장에서 시장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다크호스가 하나 더 있죠. 중국이잖아요, 중국. 중국. 중국 어마어마하게 지원하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반도체 패권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거잖아요. 정도로. 예. 예전에는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는 수혜일까 피해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한참 얘기하다가 방송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잘해야 돼. 이랬거든요. 그게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 정말 현실로 다가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제가 그쪽 전문가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매일매일 시황 방송을 하고 매일매일 뉴스를 보는 사람으로서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으로 볼때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패권에서 밀리면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철강 일본보다 우리가 철강 앞섰죠? 정유 앞섰죠? 화학 앞섰죠? 조선 강국이라 그랬죠? 이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태양광 1위라고 그랬죠? 이거 다 뒤쳐졌잖아요. LCD는 우리나라 LCD 회사들 다문 닫았습니다. 다 팔고 싹 없어졌습니다. 이제 OLED만 그쪽은 남았어요. 디스플레이 쪽은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그리고 이 반도체 후공정에 있는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수출하면 반도체가 수출이면 우리 수출이고 그래서 반도체가 수출이 늘면 우리 수출 지표가 누르고 수출 지표가 누르면 경제 좋아지고 경제 좋아지면 주식시장 오르고 이게 똑같이 연동했어요. 심지어 주식시장은요 반도체 사이클하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되게 중요한 반도체 비중이었네요. 사이클의 가장 최근의 사이클의 고점이 언제냐면 2017년도였고요. 그 다음 2021년도였어요. 2018년도에 꺾어졌죠. 우리 주식시장. 2020년도 꺾어졌죠.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오랜 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진짜 이거 물줄주와 이거 지금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빨리 HBM 하고 AI 반도체 하고 삼성전자도 옛날에 가속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인정 못 받은 거죠.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인텔도 AMD도 가속히 만들어요. 인정 못 받는 거죠. 엔비디아 것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빨리 쫓아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쫓아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해야 되는 거지만 삼성전자가 이걸 쫓아갈 수 있게끔 우리나라 자체에서 정치다 정책적으로 이거는 어떤 뒷받침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없다. 너무 없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답답하다.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거기까지 했는데요. 네. 반도체 사이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네네. 우리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가 핵심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네. 또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시장이나 또 자금들이 네. 흘러갈 만한 네. 그런 곳, 그런 분야는 또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요. 우리 시장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남들 다 시험권할 때 혼자 헤매고 있어가지고 바보스러운 시장은 맞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네. 주식시장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저는 또 우리나라 안에서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헤매도 하지만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을 매일매일 방송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맨날 어떻게 방송하냐면요. 미국 시장은 신고가 났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모멘텀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장이 올해 1월서부터 우리 시장이 계속 반대로 남들 다 오를 때 1월달에 우리가 빠졌거든요. 네. 그랬는데 우리 시장이 그나마 추종하면 쫓아가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1월 말에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1월 말, 1월 마지막 주하고 2월 첫째 주에 급등하면서 딱 올라왔어요. 밑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장대양봉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레벨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레벨하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실망감이 많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왜 실망감이 있었냐? 구체적인 세제 개혁안이 없어요. 거기 그 안에 예, 네. 그 안에 없습니다. 일본이나 뭐 미국은 과거에 했고 일본 최근에 하는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일본이나 또 최근에 중국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사회적 관계가 좀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세제 개혁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강제시험을 떴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발표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라. 그날 엄청 화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자율적으로 그걸 합니까? 좋습니다.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기업의 유인책은 뭡니까? 상속세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뭐 상속세를 뭐 낮춰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초고부유층에 대해서 상속세 내는 거 그렇다 쳐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방송이 우리 강남권에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내가 옛날에 집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집값이 막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가격을 계산해서 옛날에 세금 정책으로 봤더니 나는 이미 부유층이야. 나는 그냥 내 삶은 중산층인데 네. 그럼 세금 엄청 높아졌어. 이런 거 조절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조절하는 세제 정책을 정말 다시 한번 이번에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와 함께 네. 함께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금성 자산 많이 갖고 있거나 배당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거나 하는 데서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지 또는 현금성 자산 현금 뭐 자본 이익을 가지고 이익형을 가지고 배당을 한다든지 그러면 배당 한 만큼의 얘가 투자할 해도 되는 돈이고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사용해도 되는데 기업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대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우리나라 창업자가 대주주가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내가 이거를 배당으로 사람들한테 주주한테 예전에는 주기 싫었던 거잖아요. 주면 나한테도 혜택이 있어야죠. 그런 혜택이 지금 미국 다 전 세계 국가에서 하는 게 뭐냐면 법인세를 그만큼 감면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네. 이런 쪽에 기업의 세금 정책이 분명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와서 아 밸류 프로그램 되니까 난 여기서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나 아, 이런 혜택이 있네. 나 들어봐야지. 이쪽에서 투자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뭐냐면은 아니 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금을 받다든지 아니면 채권 투자를 해서 어떤 뭐 채권 이자를 받다든지 이랬을 때 이거를 종합소득으로 넣지 않고 분리화해 달라. 또는 일정 정도 감면해 달라. 또는 장기 투자하라면서
내가 일정 정도 2년 3년 이상으로 가져가면은 그러면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나 아니면 배당에서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분명한 좀 유인책이 확실히 예, 예, 예.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말들은 막 나오는데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권으로 지금 서로 싸우고 있고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뾰족하게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게 100이라면 반이라도 반이라도 서로 맞출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 전 이거 대세예요, 대세.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권은 이 주식 투자를 예전처럼 무시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율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그 정치권 얘기니까 저는 그런 얘기 되게 하기 싫은데 네네. 어쩔 수 없이 요 얘기는 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조율을 해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지금 네. 6월이니까 이제 하반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반기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섹터나 종목들은 아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3월에 딱 오르니까 두 번 그때 우리 시장이 1월 말에 한 번 딱 올랐다가 횡보하다가 3월에 딱 올랐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때 젠슬왕 CEO가 삼성전자 오케이. 요거 때문에. 그 한마디로 그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일 좋은 케이스는 엔비디아의 납품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곧바로 삼성전자 오르면서 우리나라 지수 곧바로 2,800 갑니다. 그냥 가요. 영향이 그렇게 바로 네. 나오네요. 예.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납품 성공하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수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우리나라 네. 실적이나 이런 거를. 지금 요즘에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올해 GDP 성장률 올렸죠. 한국은행에서도 올렸죠. 그리고 우리나라 올해 코스피의 이익도 처음에는 뭐 130몇조 이런 얘기하다가 160조 얘기하다가 지금 200조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버는 거냐? 네. SK에서 삼성전자가 버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네. 거기에 요즘에 화장품 이런 것도 많이 벌잖아요. 네네. 그리고 변압기도 벌고 기계도 벌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요. 전체 이익이 늘어나면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 지수입니다.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사실은 지금 더 올라갈 정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위쪽으로는 기대할 부분이 좀 있고 지금 어느 쪽을 봐야 되냐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매월 첫째 날 그 전달에 수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떤 섹터에 어떤 기업들이 수출이 더 많이 늘었냐 이게 막 나와요. 네. 거기에 종목은 답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제일 많이 드는 게 삼성 저기 반도체. 네.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좋은 데는 자동차. 그리고 획기적으로 요즘 늘고 있는 데가 화장품. 변압기. 라면. 네, 음식. 그리고 정밀 기계. 그리고 조선 기자재. 이런 데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봤더니 그 자료들을 제가 가져드리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읽어드리고 그러는데 최근에 봤더니 그런 쪽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섹터에서는 그런 쪽이 보면 좋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읽어보니까 반도체, OLED 그리고 지금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네네. 건강기능식품, 기초화장품, 보일러, 라면, 변압기 이런 데들이 지금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섹터에서는 지수가 아래로 빠질 때는 투자해서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많이 올라갈 걸 우린 기대하지만 만약에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수는 멈춰만 있어도 종목은 움직입니다. 아. 지수가 빠질 때는 종목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시황을 보는 거예요. 지수가 빠질 때는 뒤로 물러서야 되고 근데 시장 자체가 그래도 어떻든 박스권에 있든지 위쪽을 바라보면 종목도는 활발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